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이어서 어버이날까지 각종 기념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부처님 오시는 날 연휴가 기다리고 있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또 생일, 결혼식, 유난히 5월은 챙겨야 할 날들이 많은데요. 한 취업 포털 업체가 5,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10명 중 7명이 소비 지출 압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10명 중 9명은 이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 중이라면서 그중 절반가량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도 어른도 모두 챙겨야 하는 40대가 아르바이트에 적극적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중장년층들이 20대 중심이던 아르바이트 구직 시장에서 비중을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중장년층 아르바이트생을 써본 업체에선 만족도도 높다고 하는데요. 취업업체들도 중장년 채용관 서비스를 개편하고 중장년 이용자의 구직 편의를 대폭 강화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물가가 만들어낸 현상이지만요. 이제 4, 50대 인구 비중이 커지는 만큼 중장년층 아르바이트생들이 늘어나는 풍경도 자연스러운 변화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월 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최근 정부와 사과 재배 현장의 생육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요, 뭔가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주요 과수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지난해 사과를 비롯한 주요 과수에 꽃피는 시기에 저온 피해가 발생해서 사과값이 치솟았는데요. 올해는 순조롭게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과 재배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최근 정부와 사과 재배 현장의 생육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사과값이 폭등해서 정말 큰 이슈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이상기후 여파로 사과 수확량이 대폭 줄었고요. 과일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사과에 급등하다 보니까 사과값이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급기야 비싼 국내산 사과 대신 외국산 사과를 당장 수입해서 가격을 낮추자 이런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생과일을 수입하다 보면 해외의 이 치명적인 병해충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고요. 품목별로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절차를 무시하고 수입할 수 없다고 이 코너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올해 사과 작황을 어느 때보다 더 주의 깊게 살필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과를 비롯한 주요 과수의 작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놨는데요.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의 주요 과수가 현재까지는 저온 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꽃눈이 발하하는 3월에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평년 같으면 4월 11일 이후에 그리고 27일까지 피던 꽃이 3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서 4월 23일에 만개했습니다.
평년에 비해 날이 일찍 더워지면서 이 과수원에 꽃이 일찍 폈는데요. 3월 말 저온 현상, 또 4월 말 서리 피해 등으로 꽃눈이 얼어 죽거나 활짝 핀 꽃의 암술 머리가 검게 변하면서 수정에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반면에 올해는 과수원에 핀 꽃에 이 문제가 될 만한 날씨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생육이나 개화가 평소와 유사한 유형을 보이면서 작황이 양호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달 25일까지를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과 설명한 올해 주요 과수의 현황입니다. 네, 일단은 사과 생육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이 사과나무 개화량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해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과나무에 영향을 줬고 또 올해 꽃눈 분화율도 낮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사과나무에는 한 그루당 꽃눈이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생기는데요. 이걸 다 키우는 건 아니고 중심과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꽃눈을 좀 따주고요. 또 수정된 열매도 따지면서 100개에서 150개 정도의 과실만 남긴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꽃눈 분화율이 다소 낮은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식품의 전망과 달리 사과 재배 현장에선 불안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과 재배 작황을 양호하다고 했는데 사과 재배 현장의 반응이 다른가 봐요. 네, 한국농정에서 지난주에 경북 청송을 비롯해 사과 주산지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수정까지 뭐 안정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존벌레라든가 불안병 등의 병충해 발생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과 재배 농민분들은 지난해 냉해가 상당해서 그 여파로 나무 상태가 약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죠. 네. 예, 여기에 기온도 고르지 않다 보니까 원피해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4월이 지나면서 냉해 우려를 한 곱이 넘겼다는 점이고요. 앞으로 기상이변이 없다고 하면 지난해보다 작황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확량이 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해 이상기후가 올해까지 과수 생육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네요. 네, 뭐 나무도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수정이 다 되고 작은 열매를 따주기까지 했는데 6월 중순까지 이 작은 사과 열매가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적과일수록 사과의 크기가 커지고 상품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서둘러 작업을 마쳤지만 나무 자체가 이 이상기후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스스로 떨어지면서 수세를 지키려는 이런 경향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지난해 열매가 잘 달리지 않았던 나무에는 올해도 역시 열매 달리기 저조하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현상도 있을까요? 네. 그 후지 품종을 키우는 사과재배 농가의 상황이 좀 더 어렵다고 하고 심은 지 오래된 나무일수록 꽃이 덜 피었다고 합니다. 후지는 우리나라 사과 생산량의 60% 이상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종이고요. 부사라고 부르는 품종입니다. 네. 경남 거창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한 농가의 말을 들어보면 거창군 일대 후지 재배 농가의 경우 개화율이 이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낮은 30에서 40% 수준이라고 하고요. 꽃이 거의 피지 않은 그런 나무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난해 냉해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 후지 재배 농가들은 꽃도 안 폈는데 어떻게 수정될 수 있냐면서 정부가 사과 가격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성급히 생육 현황을 발표한 것 아닌지 굉장히 좀 답답해했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이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고 대책을 세우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부 정책이 농산물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특히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봄부터 이 사과 생산량이 30%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지만 뾰족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과 생산 감소량 대비 가격 폭등 수준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었는데요. 어찌됐건 사과 재배 농가들은 올해 또 가격이 어떻게 요동칠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내년에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농업소득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생산자도 소비자도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농산물 수급 대책이 올해는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만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종의 불안감과 열등감, 이 포모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영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심심치 않게 이 포모 증후군이란 말을 접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찾아보기도 했어요. 막 뜻을. 아, 그러시군요. 네. 영어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자가 아닙니다. 예예. 예.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이 포모라는 것이 FOMO거든요. 네.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이 Missing Out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놓치는 것이란 뜻이죠. 뭔가를 내가 놓치게 됨으로써 내가 뒤처져 있고 나만 빠져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참 공포가 많죠. 네. 네, 별별 게 다 있는데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걸 보면은 네. 인간 참 취약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요즘에 이제 대중매체나 소셜미디어가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삶을 계속 목격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계속 내가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좀 안 하고 있어서 큰일 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나 빼고 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SNS가요. 포모 증후군에 가장 영향을 끼친다고요. 네, SNS가 이제 주요 촉진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포모 증후군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와 소통의 빈도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한 마을에서 아는 사람들만 계속 보면서 지냈다면은 요즘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죠. 있는 네,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소통과 소통의 빈도가 굉장히 좀 늘어나게 되면서 현대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SNS로 자신의 일상과 특별한 생활을 막 공유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비교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러는 걸 있는 걸까? 맞아요. 그래서 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내가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 내가 충분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맞아요. 그런 두려움을 자꾸 느끼게 되니까 그래도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이런 감정으로 빠져들게 되는 게 포모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SNS뿐만 아니라 더 널리 보면은 포모 증후군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모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성취 같은 것을 평가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떤 능력 그 느낌들도 점점 그 빈도도 증가하게 되고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좀 급하게 빨리 뭔가 참여해야 되겠다. 빨리 뭔가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좀 섣불리 선택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때 진정한 즐거움이나 이 순간의 느낌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자꾸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진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돈으로 투자 성공했다. 갑자기 그 비트코인으로 떼부자가 됐다. 비트코인. 예. 네. 막 이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있으시군요. 예. 네. 그런 이제 기사나 게시글을 접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나는 어떡하지? 예.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 느낌들이 바로 이제 포모 증후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은 원래 뭔가를 얻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거를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 네. 데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사람들이 손실을 경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포모 증후군에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내가 뭔가 하고 있지 않아서 잃고 있다. 내가 뭔가 좀 잃어가고 있다,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뭔가 큰일 날 것 같다. 라는 두려움이 계속 내재되어 있는 거죠. 친구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SNS 보게 됐다. 그러면 내가 저 자리에 없어서 뭔가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저 자리에 내가 있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급하심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도 뭔가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네.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나만 놓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 들어갔다 진짜 큰일 나죠. 그게 나셨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모 증후군요. 약간 심리나 정서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나요? 네, 뭔가 조급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네. 놓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좀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흔한 영향으로는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자존감 저하도 함께 나타나게 되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되니까 만족감이 떨어지거든요.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한계가 없으니까 완벽한 나의 모습을 어떤 갖게 되는 것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하는데 나도 이만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서적 불안정도 느끼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도 증가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신체적 건강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어우 최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요즘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이런 불안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예. 이 포모 증후군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래 가면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 순간을 즐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있는 느낌을 느끼고. 나의 감각의 촉수를 발휘해서 현재 순간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항상 내가 이 순간의 즐거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더 나은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감정 좀 헤매는 상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현실과 기대 사이에서 계속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SNS 일단 SNS가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문제 같거든요. 느낌적인 맞습니다. 느낌으로. 네 저희가 아마 이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SNS 얘기가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계속 나왔고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네.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안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적절하게 조절하는 건 필요하죠. 조절하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각이요? 예, 네, 자각이라는 건 내가 여기에 좀 너무 과하게 몰입하고 있구나. 너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잘 자각하고 과열되어 있다고 느끼시면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한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잖아요. 우리 뭐 열심히 나를 알아차린 연습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본능대로 그냥 눈앞에 주어진 것들에 그냥 푹 빠져서 사는 게 인간의 어떤 본능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훈련을 통해서 이런 자각을 하는 것이 가능은 하죠. 근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SNS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분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렇게 SNS에 막 물건 올려서 파는 그렇죠. 분들이나 네. 뭐 매력적인 뭔가를 올려가지고 서비스를 올려가지고 폭하게 만들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SNS가 그 직장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이런 포모 증후군을 들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나는 이게 일인데 이거를 멀리할 수가 있나 내 입장에서는. 이럴 때 그런 분은 조금 뭐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내가 직장인으로서 직업으로서 이것을 보는 것과 그냥 유희로서 보는 건 조금 분명히 차이가 있죠. 뇌에서도 당연히 다르게 반응을 할 거예요. 유희로서 보는 어떤 SNS들은 나도 모르게 푹 빠지게 되고 좀 더 감각적인 쾌락이나 어떤 즐거움 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뭔가 사업을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SNS를 통해서 나도 좀 감성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더 빠지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예 예. 그걸 꼭 잊지 말아야겠네요. 네. 근데 이 포모 증후군의 증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좀 내 스스로가 어떻게 좀 느낄 수 어떻게 그걸 알아챌 수 있을까요? 네 몇몇 가지 좀 신호들을 좀 알아차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사회적 활동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너무 지속적으로 걱정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로 내가 최근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삶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징후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중요한 경험이나 기회를 난 지금 놓치고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조급증이 나서 하지 않던 활동들에 참여하거나 모임들에 좀 과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증후들 좀 살펴보시면 내가 좀 포모 증후군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포모 증후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뇌에 또 우리 뇌 친구 얘기 안 할 수 없죠. 나의 의지와 다르게 움직이는 그 친구 얘기. 네. 우리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뇌 부위가 이 현상에 관여를 하나요? 예, 아무래도 뭐 불안을 조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뇌 부위 중에서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연계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안에서도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굉장히 조그만 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아주 조그만한 그런 부위인데 그 부위가 우리의 불안과 굉장히 크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주변 감각 자극에 대해서 내가 불안을 확 만들어내서 나에게 이제 신호를 주는 이제 그런 내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편도체라는 부위가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SNS상에서 혹은 다른 불안 어떤 것을 보고 계속해서 뭔가 불안하다, 초조하다, 조급하다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자극을 받게 되면서 편도체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더 큰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네.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 포모 증후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요즘 들어 이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앞에서 제가 SNS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네. 최근에 우리 삶에서 인터넷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서로가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너무 밀접해요. 원치 않지만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계에서 우리가 성장하다 보니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SNS를 아까 뭐 쓰지 않으면 어떨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쓰지 않고 사는 게 불가능하죠. 굉장히 어렵죠. 네,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뭐 메신저들도 사실 SNS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타인과 좀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젊은 세대분들을 보면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의 위치를 나 혼자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자꾸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끊임없이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거나 충분히 활동적이지 않다.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이유로는 네. 현대사회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또 경쟁적이잖아요. 이런 압박감을 자꾸 느끼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모 증후군이 우리한테 올라오게 되면서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말씀을 듣다 보니까 SNS를 이제 줄이는 거를 노력은 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리고 또 어린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익숙하죠. 아유, 우리 곽정원 님이 SNS를 끊어야 합니다. 자신감 하락의 원인입니다. 유유. 아, 맞습니다. 아, 네. 근데 그러니까 정원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끊기가 너무 어렵고. 맞습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제는 뭐 삶의 어떻게 보면 좀 한 부분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죠. 이게 뭐 필요하면 사용한다를 넘어서서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취업하는 경우도 저희 병원에 이제 취업할 때가 돼서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 그래요? 네, 어린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모 사이트가 이제 취업에 관련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력서 올리면 거기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오퍼가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SNS를 삶의 한 부분으로서 활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경우가 뭔가 많아질 것 수가 없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잘 조절한다. 저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했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SNS를 하는데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 골든벨을 할 때 한번 갔다 오면 학생들이 막 이제 제 비공개를 했어요. 아, 근데 네. 학생들이 그렇군요. 막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좋죠. 기쁘죠. 근데 네. 다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받아요. 그래서 네. 제가 어떤 게시물을 올리면 근데 그 반응들이 저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뭐냐면 별것도 아닌데 뭐 제가 누구랑 만난 거 올렸다고 쳐요. 예를 들어 신원장님이랑 어디 이제 미용실 갔다 이렇게 올리면 나랑은 언제 가? 아. 왜 나랑은 안 가나요? 혹시 이런 연예인 아유 네, 전혀 아닙니다. 아유, 지금 얼굴 빨개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스트레스 받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없앴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그 얼마나 아깝냐. 아 사람들이 나 이렇게 좋아해 주는데. 네,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점점 늘고 있었는데. 근데 참. 그러고 나니까 또 근데 반대로는 내가 너무 외톨이가 돼 있나? 연락이 이제 SNS를 안 하니까 네네.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포모 증후군이죠. 내가 제가 지금 그렇죠.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큰 걸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네. 바로 포모 증후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느낌이 바로 포모 증후군이에요. 아, 제가 제대로 겪었군요. 그렇다고 맞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또 뭔가 안 좋은 게 생길까 봐 걱정이 네, 되고. 맞죠. 참 아직 뭔가 좀 애매하죠. 그러면 이 포모 증후군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자신에 대한 기록 같은 것을 많이 남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이런 느낌들이 뭐에 의해서 자극받는가도 잘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좀 미리 오늘 모임 가면 분명히 또 기분 안 좋아지겠구나. 흔들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이런 포모에서 오는 불안감을 덜 느끼게 되겠죠. 네. SNS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뭔가 디지털 기기나 SNS 같은 것을 한 일주일 정도 하지 말아보자. 라든지 몇주 정도는 쓰지 말아보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뭔가 삶의 현실적으로 현재 이 느낌이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 같은 것에 좀더 몰두할 만한 그런 활동들을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기 자신의 만족도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혹시 아까 기록을 남기는 게 괜찮다고 하셨는데 SNS에 남겨도 되는데 이제 자제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네, 뭐 비공개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 저희가 이제 SNS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죠. 네, 현명하게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른의 성장법 시간 오늘은 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포모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서관으로 떠나본다는데 궁금합니다. 모던안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도서관이요.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도서관 좋아하시나요? 아, 왜 이렇게 슬프게 물어봐요? 좋아하지. 아,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구나. 아, 괜찮아요. 목이 좀 가라앉았는데 예, 괜찮습니다. 예. 도서관 어렸을 때는 좀 자주 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공부를 하러 간다라는 그렇죠. 좀 어렸을 때 안 좋은 인식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인식. 그 안 좋은 인식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조금 그런 불편한 인식을 아하. 좀 깨드리려고 예술을 품은 도서관으로 떠나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예. 사실 좀 국내 여행을 다니면서 도서관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예. 저는 여행을 가실 때 꼭 그 지역의 도서관을 찾아가 보셔라 라는 걸 추천을 드리곤 하는데 사실 여행까지 가서 왜 굳이 도서관을 가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너무 네. 궁금해요. 도서관에 볼 게 있나? 네, 그래서 오늘은 여행지로도 손색 없는 아름답고 이색적인 한국의 도서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도서관으로 여행을 다니는 거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은데 네. 예, 가능한 겁니까? 네, 그래서 사실 좀 보통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좀 그러니까. 많이 가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밖에 없고 또 외국 여행 같은 경우에는 또 책들이 다 모두 외국어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도서관. 근데 저도 네. 처음에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도서관은 옛날부터 이 인간의 사상과 활동의 기록을 보관하는 지식 창고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잘 모아둔 기록들을 보존하고 정리해서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 지식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사회적인 공간이자 문화적인 기관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려 읽는 공간 이상의 문화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인류는 이 기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나간 일들, 역사를 알게 되고 인류가 대를 이어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이 집약적인 물건이 책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 책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을 후대로 대대로 전수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인간이 축적한 지식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도서관은 국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가장 멋진 공을 들이는 건축물로 세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는 도서관 건축에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세계 10대 도서관 이런 엄청난. 들어보긴 했어요. 네, 몇 천만 권의 책이 있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장 멋진
건축물들 중에서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서관의 외형만으로도 꼭 가서 책을 읽지 않아도 문화예술적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이제 굳이 책을 빌려지지 않으셔도 충분한 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설명해 드리니까 이제 좀 감이 와요. 네. 한국에도 네. 이제 멋진 도서관들 있잖아요. 네, 있죠. 예.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몇 군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꼭 이제 도서관을 방문을 하는데 좀 두 가지 정도만 인상 깊었던 네. 곳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못에 떠 있는 도서관입니다. 연못에 떠 있어요? 네, 물 위에? 도서관. 네. 와, 어디죠? 어디 있어요? 둥둥 떠 있어요? 네. 진짜요? 네. 어떻게 들어가죠? 배 모양은 아니고요. 네. 네. 이 전주의 덕진공원이라는 곳인데 덕진공원에 가시면은 큰 연못 한가운데 이제 깊게 기둥을 파서 이제 건축한 한옥 도서관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2년 개관한 연화정 도서관이라는 곳입니다. 전주의 네. 연화정. 네. 예, 예. 그래서 이 덕진공원 연못 한가운데 멋진 한옥으로 지어진 연화정 도서관은 아름다운 외관과 함께 여름이면 연못을 가득 메우는 연잎과 연꽃이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이 감탄을 하면서 찾는 명소가 되었는데요. 이 도서관에 가시면 은은히 펴지는 연꽃과 연잎향이 너무나도 또 운치가 있는 도서관입니다. 책뿐만 아니라 향까지도 굉장히 그래요? 네, 도서관이고 네. 또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담은 한옥 도서관답게 점, 선, 면 그리고 여백이라는 주제로 1852권에 한국의 미를 담은 다양한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주에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덕진공원의 도서관까지 가는 또 연못까지 가는 공원 길에는 곳곳에 예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서 연못을 가득 채운 예쁜 연꽃들이 활짝 피는 다가오는 여름 연화정 한옥 도서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라니까 되게 반갑네요. 제일 친한 친구가 전주 살거든요. 나중에 가시면 한번 또 연화정 도서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화정 네. 친구 어머니라도 좀 가시라고 전해드려야겠다. 네. 하여튼 지금 말씀 들어서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상상은 안 가요. 왜냐하면 연못 위에 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네. 또 한옥 도서관으로 네.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또 한 네. 곳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이 또 한 곳은 네. 마을 전체가 도서관입니다. 네? 네, 이 마을 전체가 도서관인 무슨 말이죠? 네. 네, 동네 전체가 도서관인 거예요. 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입니다. 금산 네. 지구별 충남 금산에 그림책.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금산군 진산면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그림책 마을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 도서관 마을로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5월에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나 손주가 있으신 청취자분들께 꼭 한번 소개해드릴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 지구별 마을에는 5천여 권의 동화책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자세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상상력 가득한 공간이 도서관 전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책상 의자가 아닌 누워서 또 기대서 엎드려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유 이거 기가 막히네요. 네. 누워서 봐야죠 네. 책을. 오다가 자도 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루를 꼴딱 자는 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네. 아니고. 네. 예. 근데 또 북스테이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펜션이나 캠핑도 같이 캠핑도 운영하고 있어서 잠을 주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 우리 PD가 네. 연화정 도서관을 찾아서 네. 이제 사진을 지금 띄워줬거든요. 네. 기가 막히네요. 너무 멋지죠? 이게 도서관이에요? 네. 야, 이거 마치 왜 네. 조선시대 때 네. 왕이 네. 딱 쉬러 가서 네. 왠지 이렇게 막 풍악이 울릴 거. 그렇죠. 조선 북캉스. 네, 북캉스가 가능한. 네. 오늘 왠지 의상이랑도 굉장히 어울리네요. 오늘 제가 책가도라고 이 민화에서 책을 그린 책가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상징하는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여기다 책. 세상에. 책입니다. 책. 한 번 출연할 때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굉장히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6시에 반에.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네. 예. 어쨌든 지구별 마을은 이제 또 굉장한 장점이 있네요. 좀 네. 편하게 네.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아이들이 책을 보는 동안에 엄마 아빠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110년 전통의 서유당과 명상정원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지친 피로를 독서와 함께 달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애들을 놓고 네.
갈 수 있을까요? 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왜냐면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책을 보는 공간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떠들어도 괜찮대요. 도서 안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잘 논다고 하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지구별 마을의 음악 감상실에 가셔서 지구별 마을 촌장 할아버지께서 평생 동안 모은 휘기 음반과 휘기 음향기기들로 또 음악 감상까지 가능한데 기가 막힌다. 예, 예. 에디슨 추금기부터 맥킨토시 진공관 앰프까지 이 음악과 동화책을 통해서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금산 지구별 그림책 마을을 꼭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마을 전체가 이제 도서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혹시 여기 가면은 이제 가족들이 갈 것 같은데. 네. 그럼 혹시 이제 뭐 보고 즐기는 거는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먹을 거 네. 혹시 뭐 이렇게 주변에 맛집 어, 금산이면은 뭐가 있지? 인삼? 인삼 많이 들어간 삼계탕?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지구별 마을 안에 네. 그 레스토랑도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피자 파는 데도 있고. 어, 네. 아이들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어쨌든 네. 이제 두 군데만 얘기를 들었음에도 네.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도서관들이 네. 곳곳에 있다는 걸 네. 이제 알았습니다. 네. 어, 지금이야 이제 뭐 저도 이용하고 있지만 전 전자책을 보거든요. 아, 네. 그 인공지능 뭐 이런 게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종이책이 아,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없어도 큰 불편함은 없는데 네, 없어도 다른 것들로 대체가 가능하다. 네. 그 예전에는 책이 거의 그 전부였던 그쵸. 시절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네. 그 역사 속의 도서관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 정말 그 책과 도서관의 기능이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컸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집권 2년차 1420년에 설립한 집현전 그리고 정조가 즉위한 1776년에 세운 규장각이 대표적인 도서관인데요. 어, 규장각. 네, 네,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봤죠. 네, 책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적 출판, 간행, 수집 또 보존하는 또 보존뿐만 아니라 네. 중요 문서와 인장을 보관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왕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대표하는 성군으로 또 추앙받고 있는 세종과 정조 두 임금 모두 도서관을 설립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네. 아, 그럼 이 두 임금이 각자 도서관을 따로 네, 만든 거죠? 맞습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설립했고 예. 정조가 규장각을 설립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두 임금의 공통점은 엄청난 독서광이었어요. 그래서 선왕으로부터 건강을 해치니까 책 좀 그만 읽어라. 그 아버지가 네, 아들한테 눈나 빠진다. 네, 그래서 공부 좀 그만해라. 네, 책 좀 그만 봐라. 그래서 금서령을 어이구. 받을 정도로 두 분 다 지독한 독서광으로 책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역시 다르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집현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수한 인재 20명을 선발해서 집현전에서 일을 하게 했고 이 경사를 익힌 실력으로 세종의 통치를 보좌하게 하면서 훈민정음 한글을 창안했던 곳이 바로 이 규장 아니 집현전이고 또 규장각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문신 제도를 수립해서 37살 미만의 우수한 젊은 학자들을 선발해서 3년 동안 규장각에서 마음껏 학문을 연구할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으로 따지면은 도서관에서 조기 교육을 또 한 거죠. 네. 그 결과 정약용 같은 훌륭한 학자를 배출해내서 왕실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냅니다. 이 도서관이 없었다면 우리 소중한 한글과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지 않았을까 그럼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서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일종의 이제 연구소 역할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학교 역할도 네. 하고. 그래서 또 그 궁에 가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어, 우리 최영옥님이 네. 연하정 도서관이 있는 덕진공원이 네. 지금은 공사 중이래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도서관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도서관 방문하면 연꽃이 심어져 있던 뻘밭과 마주한다고 아쉽다고 얼른 공사가 마무리되고 네. 연꽃향 가득한 도서관에 방문하고 싶네요. 아, 네. 또 전주에 청취자분들이 좋은 그래.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도서관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한국의 도서관 어딘가요? 아,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무려 6만 명이 방문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어디 왜? 어딜까요? 모르겠어요. 바로 코엑스에 위치한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그렇군요. 예.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 침체되어 있던 코엑스몰 이벤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두 계층으로 만들어진 별마당 도서관을 2017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13m의 높이의 대형 서과 그리고 7만 권이 넘는 책
그리고 해외 잡지를 비롯해서 전자조 시스템까지 잘 갖춰져서 개관 초기부터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한 달 책 구입 비용만 2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개관을 준비하면서 정말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 누가 코엑스에 와서 책을 보냐. 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책을 미료로 빌려주는데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그리고 또 이 오픈된 저 넓은 코엑스에서 책을 도난당하면 어떡하냐라는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별마당 도서관은 초대박을 칩니다. 네. 네. 자, 다행입니다. 네. 아유, 오늘 예술로 떠나는 여행 그 오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주고 있는 도서관으로 여행 떠나봤는데요. 모더나인 조인선 대표님 오늘 네. 특별히 감사합니다. 약간 여행 가이드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일교차가 굉장히 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요. 일단 조인선 대표님도 좀 건강관리 좀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